올해 지정 50주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은 새로운 50년을 위해 첨단 디지털화가 시급합니다. 경남도가 올해 창원산단 입주 기업들의 대대적인 스마트 공장 도입과 고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단이 얼마나 바뀔지 주목됩니다. 주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의 속도를 조절하는 감속기 등 자동차 부품을 주력 생산하는 창원 국가산단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2022년 본격 구축한 스마트 공장에서 자체 개발한 전기차 구동 모터 생산이 한창입니다. 모터의 미세한 부품 조립부터 실시간 품질 검사까지 모든 공정이 자동화된 기계 생산 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10년 넘게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며 얻은 신기술은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생산성이 늘고 불량률을 절반 이상 낮추면서 원가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작업으로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 많은 인들이 필요한데 자동화 공장을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스마트 공장을 검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좀 더 발전, 성장하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공장이 기업의 성장을 분명 견인하지만 창원 산단 기업들의 스마트 공장 도입률은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감한 설비 투자에 나설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기업들과 창원 산단 혁신을 위해 대대적인 스마트 공장 확산과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계 방산 특화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구축과 초거대 제조 AI 서비스 실증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디지털을 전환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 이렇게 해라. 컨설팅 해주고 체계 기업하고 너 협력사하고 둘이가 조인해 가지고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솔루션도 그렇고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게 해법 지원센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을 맞은 창원 산단이 다가올 50년을 위한 디지털 변환을 시작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